최고의 하프를 엄선해드리는 주슐랭 가이드 주슐랭 식당 2. 예. 첫 번째 조사 과제는 바로 줄 끝판왕입니다. 우리 조사원들 중 세 분이 서울 시내에서 줄이 제일 길다는, 그러니까 여기를 갔다고 하는 그런 핫플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우리 조사원들이 조사해온 핫플들 중에서 네. 우리가 직접 투표로 2주에 줄줄랭 핫플 한 곳을 뽑을 예정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약국까지. 근데 영화나 씨. 그러니까. 영화권에서 이렇게 춥잖아요. 근데도 서 있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어머, 여전히 1,000원 하네. 가격이 아직 1,000원 하네요. 뭐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가격 괜찮네. 좋다. 야, 진짜 싸네요. 천 원이면 요즘 싼 거 아니에요? 이게 오픈하시고 8년 동안 쭉 이 가격이래요. 진짜로? 네. 한 번도 안 변하시고. 8년 전에도 천 원. 천 원. 변하시다. 쉽지 않을 텐데. 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설탕 뿌려진 거. 아, 완전 클래식이다. 우와. 꽈배기는 진짜 따뜻한 먹으면 더 맛있죠. 찹쌀 꽈배기. 아, 꽈배기 장난 아닌데. 어, 근데 뭐 꽈배기가. 이거는 그냥 기본 아이템이라. 되게 흔하죠. 네. 흔하죠. 이 등급으로 치면 노말 등급이거든. 아, 근데 기본 아이템에서 이렇게 줄을 선다는 건 이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지? 들어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래도 입성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한 번에 좀 많이 사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찹쌀 꽈배기 일단 종이컵으로 하나 주시고요. 네, 네, 네. 19개는 봉투에 넣어주세요. 예? 혹시 우리 스태프분들 다 주시는 건가요? 네, 우리 제가 제 것만 시켰는데 일단. 아, 예. 씨가 소식하시네요, 그래도. 아, 예. 양이 좀 줄었네요. 처음이니까. 아~ 에피타이저로? 에피타이저로. 진짜? 19개는 봉투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와, 색이 좀 반갑다. 되게 뭔가 쫄깃해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인절미 같은데요? 그죠, 그죠. 야, 와, 저 털때 디테일이. 아, 맛있겠다 근데. 아이고. 딸이 같아. 와, 아이고, 아이고. 아우, 저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진짜. 백설탕이나. 백설탕이야, 약간 백설탕이야. 섞여야 돼. 그다음에 이거 계피가루도 같이 있어. 아, 좋아. 근데 보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아, 감사합니다. 왜 따뜻해 먹어야 되는데? 드디어 참았어요. 아, 튀겨준 걸 바로 줘요? 네, 바로. 줄을 한 30분 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 드디어 먹는다. 아, 어휴, 소리 좋다. 사운드 나오네. 연기 나는 거 봐. 오. 공부하게. 어머.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아. 저게 근데 끝 쫙 늘어지면서 끊기는 게 좋네요. 쫀득해 보이고. 그냥 여. 그냥 쭉쭉 뜯어서 먹는 거죠. 아, 일단 오 따뜻해. 지금 드셔야 돼요. 지금 바로 지금 드셔야 돼요. 이 바삭바삭 소리. 아, 아 반죽 찰기가 눈에 보이네. 완전 보이네. 이거 약간 그거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쫀한 게 겉바 속쫀. 엄청네. 겉바 속쫀. 그러네. 바삭하면서 쫀득한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되겠네.
사실 근데 꽈배기가 소리 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 바삭한 소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다른가 보다. 이 꽈배기에는 공기층이 있어요. 공기층이 있어서 약간 퐁신퐁신한 쫄깃함이 있거든요. 속이 크루아상 같아요, 이렇게 그래. 비어있는 게. 그리고 오늘 봤는데 노란 가루를 위에다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그래, 색깔이 조금 반죽이. 노란 고춧가루 저게 뭐지? 옥수수 가루 맞네. 이 집의 탑시크릿 비법이에요. 와, 이걸 공개해요? 국물의 그 고소한 향이 엄청났어요, 진짜. 그 옥수수의 그 향이 너무 고소했어요. 제가 사이즈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진짜 입이 짧잖아요. 근데 예? 저거는 왜? 예? 네? 그 진실만. 근데 저렇게 끝까지 먹었다는 건 진짜 질리지 않는다. 그럼. 25개 이 자리 다 드셨어요? 응. 확실히 입이 짧으시네. 25개면 짧은 거. 짧으시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끝이 아니에요? 또 가요? 아니, 어떻게 까베기만 먹고. 그쵸? 아, 그러니까. 설마.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 건더기가 뭐가 무? 아 무? 무? 아! 아 무로? 아 진짜? 그래 무채. 물 안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아. 그 물 안 쓰고 무에서 나오는 무즙으로 해가지고. 물을 안 쓴다고? 그 무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무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아, 무 말랭이가 아니고 그 무채 생 무채. 아 맛있겠다. 오 계속 나와요. 아니, 생각보다 수분이 되게 많이 나오네. 와, 저 막 가래떡 그렇게 그래 아~ 저 저기는 무조건 가래떡이어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구나. 저렇게 졸여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무채가 지금 약간 진미채가처럼 보이네. 인상이 진짜 장난. 근데 물을 하나도 안 넣는데도 이렇게 물이 많아요? 많이 넣어야 돼요, 대신. 아, 그 대신 물을 많이 넣어요? 네, 많이 넣어요. 생물을 40개를 쓰신대요. 하루에? 하루에. 와. 와. 미쳤다. 어머. 아, 저게 다 채수분으로 만든 거잖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무거운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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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여기 주유소 아유 직관하시네. 어머 여기 굉장히 여기 부끄러운 자리네요. 아니 여기 다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약간 라이브 커머스 같아요. 너무 보고 계시네요. 정말 옆에서 바로. 네. 와, 진짜 맛있으셨다. 아유, 맛있겠다. 간상이 진짜 장난 아니네. 무랑 또 같이 먹을게요.
아삭아삭하고. 무가 약간 무말랭이처럼 아삭아삭도 한데 약간 그 씹는 맛 조금 더 주시잖아요. 무말랭이보단 좀 얇아서 훨씬 더 편하게 씹을 수 있는 무말랭이. 조금 덜 달아요. 무에서 나온 달달함이라서 설탕 단맛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의 시원한 단맛. 채소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단맛이 있거든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달큰한. 대단하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가래떡 떡볶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역시 저는 가래떡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쫀득쫀득. 보니까 여기는 떡도 맛있는데요, 지금. 쫀득하겠다. 쫄깃하고 아삭함. 와, 너무 맛있겠다.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네, 두 번째 핫플을 소개할 조상 누굽니까? 저는 무려 이 2시간 웨이팅, 뭐 1시간 30분 이런 웨이팅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무려 7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잠깐만. 제가 출식당 원때 우리 제작진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맛집계 유니콘이다, 혜태. 난 이 집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전 그때 저도 9시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저는 여기 출식당에서 가려고 안 가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어떡하지? 제가 어른데. 근데 가셨네. 점심 메뉴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시죠? 앉아 계신 거 보이시죠? 와, 줄을 벌써 쓰셨네. 뭐야? 지금 이런 시간이 몇 시라고요? 10시 42분. 11시 오픈인데 오픈런 중입니다. 우와, 줄이. 야, 사이코로도 있구나. 지금 한 바퀴 둘렀어요, 지금 골목을. 아니, 이렇다니까. 미쳤다, 와, 이거. 우와. 미쳐버린다니까. 9시에 와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지금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또 앞에. 그렇죠. 아직 오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 서서 바로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왜요, 왜요? 에? 왜? 지금 시간 웨이팅 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이름 쓰려고 2시간 전부터 저기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때 와야지 내가 웨이팅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이런 집이 아니야. 그날 바로 오픈, 바로 웨이팅. 와,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 네. 몇 시에 드시게요? 1시. 아, 그러면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몇 시예요? 12시가 제일 빠르죠. 근데 12시 끝났어요? 네. 아이고. 저는 바로 먹을라 했거든요. 바로. 반드시.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제일 빠른 시간이 일단 1시 반에서 2시고요. 1시 반에서 2시? 네. 지금 그러면 최소한 3시간은 기다려야 되네요? 네, 일단 지금. 3시간? 3시간 5분이면 만약에 원하시는 시간이 더 늦은 시간이라면 네. 매장 안쪽에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몇 시 웨이팅 받을 거다. 원하는 시간. 그래요? 그러면은 저녁으로 가야지, 저녁으로. 저도 그럼 저녁대로 할게요. 그렇지. 네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서 줄 서는 거죠? 전쪽에서? 안녕하세요. 무슨 시상식 온 줄. 플래시켜주니까 무슨 시상식 온 줄. 안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녁 웨이팅. 하하, 저녁 웨이팅 쓰려고. 저기 6시. 미쳤다, 저기까지 다 있구나. 얼마 안 남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반. 좋아. 전화 받으시면 10분 안에 일행분들 다 같이 와주셔야 입장 가능하시고. 네. 급여 좀 취소돼요. 그렇지. 10분 안에 와야 되는구나. 그 안에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바로 컷. 10분 안. 진짜 해가 졌네. 어머. 네, 시간이 지금 6시 16분입니다. 자, 여기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시간이 또 오긴 오네요. 가시죠. 장장 11시부터 기다렸으니까 7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진짜 7시간이네. 와, 드디어 입성. 진짜 이루어. 이걸 박수 한번 주셔야 돼, 진짜. 아. 좀 아쉬운 게 7시간이 다 편집돼서 많이 안 나가는 게 너무 좀 슬프네요. 출근합니다. 메뉴를 안 시켜서 메뉴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 메뉴 너무 궁금하다. 아, 무대가 이제 가야지. 네, 주문 그렇죠. 혹시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많이 먹어요? 저희는 대표 메뉴가 우대갈비. 우대갈비. 갈비는 2인분 이상 주문. 아, 2인분 이상. 그렇게 일단 고기를 주시고. 네. 거예요. 저게 우대갈비입니까? 아, 이게 초벌이 돼서 나오고. 아, 초벌 돼서 나오구나. 아, 진짜 맛있어. 그래서 너무 얄미워. 진짜. 아, 너무 커. 사이드로 보니까 따뜻한 비빔냉면을 좀 인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양파 볶음밥이랑. 네. 그래서 비빔냉면이랑. 아, 뭐야, 비주얼? 아, 이거 좋아요. 이게 우대갈비. 와. 아! 어머, 저거요? 소. 오, 진짜 맛있겠다. 카우. 카우. 와. 아. 더 향이 미쳐. 네, 맞아요. 불향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 향이거든요. 보니까 이 안에 이 집. 와, 이게 특별하다. 그렇지. 아, 그 집이 있네. 아, 집을 같이 나와 일단. 볕집이 있습니다. 이 볕집으로 풍년을 했죠. 아, 집이래. 그 캠핑할 때는 아니면 우리 시골에서 딱 그 약간 모락모락 피어나는 불의 향기? 불레? 이걸 잘 주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향이 좀 고기에 싹 그렇죠. 배드려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삼각지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고기로. 볕집을 비볐다 싶을 정도로. 우와. 아, 향이 너무 궁금하다. 아, 저렇게 닭 직접 구워주시는 거예요? 닭워주세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왕 대접을 해주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만 그 짓골을 못 면해요. 우와.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왕 대접이라니까. 너무 좋네요. 와. 양념된 거라서 처음에는 소스 안 먹어도 그냥 기본으로. 아, 양념이에요. 소갈비살로 만든 우대갈비. 처음으로 고용한. 이게 참 희한한 게 맛있는 걸 먹으면 멀리 본다, 사람이. 아련해져. 아련해져. 약간 줄마등 지나가듯이 내가 이거 때문에 기다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 다른 생각이 든다니까. 고기가 되게 입안에서 춤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빨리 넘기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먹었을 때 고기 위에 있는 지방과 이 살의 결이 너무 좋고 일단 살치랑 갈비 두 개를 그냥 섞어놓은 이분이야. 고소하고 쫄깃하고 저게 다 있는 거야 그냥. 특히나 안에 육즙을 좀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씹을 때마다 터지니까 너무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네. 보니까 무생채도 진짜 맛있다 했거든요. 이 무생채도 한번 먹어볼게요. 뭐지? 내가 알던 무생채가 아닌데? 무생채가 되게 살얼음이 껴서 슬러시 같아, 슬러시. 네. 슬러시 같다는 무생채예요, 저게? 저게 정말 이제 그 살얼음이 가득 낀 무생채인데 그러면 해동이 덜 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아, 뜨거운 고기랑 먹어서? 고기는 뜨겁고 김치는 차갑고.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 놀랐어. 뭔데? 아니 진짜 뭐 빙수라니까 빙수? 정말로 아, 빙수네. 차가워요? 차가워요. 4배츠 4배츠. 아 4배츠야 그렇지 4배츠. 4배츠. 이 고기의 느낌함을 저는 이제 시원함으로 싹 잡아주는 게 이 집의 키포인트죠. 예. 어 예. 그래 저는 궁금해. 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뭐예요? 아, 저것도 그리고 무생채. 예. 혹시 궁금한 게 제가 여기 무생채 라인이 여기 베이스인가요 혹시? 네, 무생채 똑같이 올라가요. 맞죠? 아, 왜냐면 먹을 때 비냉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달콤해. 무생채 자체가 칼칼한 느낌이 아니고. 아, 나 아, 때깔이. 쳐버리겠다. 와, 때깔. 와, 무슨 무생채 폭탄이네. 아, 무생채 폭탄. 오, 맛있겠다. 아, 미쳐버리겠다. 고기를 먹고 나서 입을 싹 헹궈주는 느낌으로. 그렇지. 아~ 난 저거 안 했으면 소원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비빔냉면은 우대갈비랑 드세요. 진짜 맛있는 거야. 아, 미쳐버리겠네. 운다, 운다. 아, 나도 여기서 한 두 번 울었어요. 완벽한 식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족분, 사랑하는 사람 꼭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7시간을 줄을 섰다는 건 뭐 밥 사 먹는 시간. 그거는 인정하고. 네, 다음 조사원은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아, 줄을 안 서신다는. 첫 웨이팅. 네. 아. 제 인생에서 첫 웨이팅을 이곳에서 했는데 아주 뭐 그런 호되게 당했습니다. 호되게? 뭐, 뭔데 호되게 당했어요? 그만큼 줄을 진짜 오래 섰다. 아. 보통 영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찬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부네요.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횟집 줄. 네네, 맞아요. 에? 아, 이 집이네요. 숫자 줄. 아주 유명하죠. 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진짜, 아, 여기 제 줄 진짜 맛있는데. 유턴이에요?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피해 안 주려고 다 이제 U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야. 진짜 U자로 섰네. 아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거기 서는 건 2시간 전이에요. 어? 아이고. 2시간? 야, 하드 트레이닝 하셨네. 아우, 처음부터 아주. 지금 그럼 뭐야? 한 1시간 정도 기다리셨어요? 가치가 있는 겁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찬물 끼운 줄 알았는데. 줄리니, 줄리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아니, 줄리니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인사도 하고 좋네요. 아, 뒤에 줄이 더 많이 섰는데, 근데? 영하 20도에 1시간 반을 기다린다? 참. 지금 제가 화가 지금 짜증 나고 네, 짜증 난 거예요. 이제 기대감과 함께 오기가 생겨요. 그렇지, 맞아. 그 얼마나 맛있나 보자. 너 한번 내가 보자. 아. 두 번째. 진짜. 나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와 진짜 방송이고 뭐고 맛만 없어. 와. 어,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다들 그냥 빨리 들어와요. 오, 아이고 드디어 왔네. 이야. 광어라는 것은 정말 짓골 안 먹는다. 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겨울 열리면 또 먹어야 됩니다.
기본 찬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찬부터 싹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슨 새우 진짜 여기 반찬은 제가 과하지 않고 깔끔하다 그 딱 필요한 것만 딱 나와요 맞아 제가 어묵을 좋아하는데 어묵이 딱 이렇게 있네요 좋아 산낙지가 싹 나오면 저걸로 일단 소주 1병 간 일단 슥 갑니다 나 진짜 술 안 먹는데 야, 이 날씨는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뭐 날씨, 음식, 분위기 뭐 모든 것들이 술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잔 어디 있어? 내가 따라줄게 한 잔. 인연인데. 저게 무슨? 근데 노포가 저런 느낌이 있더라고. 맞아. 저 낭만이 아직도 기억나요. 옆 테이블하고 막 술 한 잔 하면서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아 예.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랑 분위기도 그렇고 오예. 먹고 싶어. 와. 먹고 싶어. 와. 아이씨. 와 꼬시피였다 진짜 꼬시피였다. 와. 와. 저게 방어의 모든 부위를 사이즈에 상관없이 한 접시에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골고루. 예. 네. 기본 이 집은 8kg 이상만 쓰고 무조건 8kg 이상. 그래야 대방어라고 할 수 있죠. 맞아. 저게 방어가 10종류의 부위가 나옵니다. 오. 진짜 푸짐하고요. 푸짐하잖아. 저 소짜입니다, 여러분. 와, 사이즈가 소짜예요. 저 소짜예요. 소짜도 진짜 많은데요? 저게 가격이 65,000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 두세 명 같이 가잖아요. 네.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N분의 1 하면 뭐 요즘 물가 괜찮죠. 아니 부위가 다양한데 또. 어떻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사장님? 저 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먹팁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지. 생강, 고추냉이. 바블러네요. 초대량 바블러. 배꼽살인데. 방어 배꼽살. 예, 이게 배꼽살입니다. 아, 이게 먹으면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사장님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거 알잖아. 우리 알잖아. 저거 무슨 맛인지. 식감. 아니, 알잖아. 저거. 너무 맛있네요. 와, 이 두 시간 기다린 게 보상이 되네요. 네. 저거 입에 들어가면 장난 아닙니다. 알죠. 그냥 축제예요, 진짜. 네. 아, 못 사겠다. 사실 되게 센세이션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두께감을 살려서. 두께 보세요. 이게 1cm. 와, 진짜 두툼하다. 진짜 두껍다. 큰 방어가 보니까 가득 차는 게 아까 풍선껌 같이 안에 이렇게. 여기까지. 아, 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아삭거리거든. 맞아. 흐물거리지 않아, 진짜로. 식감이 어떻게 이렇지? 이 맛을 이제 알았네요, 제가. 조선의 식당 하면서. 이 방어집이 유명한 게 뭡니까? 두께가 1cm 정도로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이제 본인이 개발하셔서 썰어서 내오셨던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SNS를 타고 인기를 얻으면서 맞아요. 더 붐업이 된 거고 지금은 정말 찐 화풀이죠. 그거 완전 시초네요, 시초. 시초격이세요, 네. 진짜.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방어 뼈로 끓이는 매운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색깔 봐. 와, 진짜 뭐야? 이거 오래 끓였다. 끓이면 끓일수록 올라와. 깊이가 있는 맛이죠, 매운탕. 색깔이 되게 진하다. 이게 원래 횟집은 매운탕이 진짜거든요.
아, 매운탕인데 고추장찌개 같은 맛이 좀 나네. 국물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 쫙 졸였을 때 있어도, 우려나왔을 때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웬만해서 들뜨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사람이 들뜨네요. 왜 또 둘이 보는 거지? 이 테이블이랑 아. 이 테이블이랑 야, 어머, 뭐야? 제 뒤에 있는 테이블 지금 식구만 미리 계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미리 계산해 주세요. 아 자, 아니, 진짜로? 동지 와 어떤 거? 네네네 잠깐만요. 나 계산했어요. 여기 계산해드렸어요. 네 계산 미리 했죠. 계산이요? 아 진짜 멋있으시다. 형수가 너무 좋다 근데. 전우 아 잘. 먹어요. 맛, 분위기, 가격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자, 최고의 하프를 엄선해 드리는 주슐랭 가이드 2주의 주슐랭은 대표를 받으신 정혁주사원의 우대갈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줄 끝판왕 아닙니까? 그렇지. 일곱 시간을 줄을 섰고 그 이 주제와 딱 맞았던 집이어서 맞아. 그래서 한 표를 좀 드렸습니다.